광주 대표 대박집 사장님입니다. 나와주세요. 바로 나오시는 거예요? 나와주십시오. 아유, 아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아유. 안녕하세요. 네. 야. 저 경기에서 온 오리탕 장사 김정씨라고 합니다. 아, 네. 어서 오세요. 아유. 자, 알토란 천상현 셰프님께 한 수 보여주시기 위해서 광주에서 오셨습니다. 오. 광주의 네. 오리탕입니다. 오리탕. 아니, 아, 뭐 큰 걸 들고 오셨어요. 자, 이거는 지금 어머니. 아니, 잠깐 여기 치워놨다가. 네. 설명 아, 비법 들어가 있어. 네, 저 안에 이제 비법이 있는 비법 거예요. 들어가 있어. 이거의 제일 비법이 제일 큰 거거든요. 네. 아, 저게. 아, 그래요? 네. 어. 저거 없으면 할 수가 없어요. 야. 아. 우리 앉혀볼까요? 네네, 어머니. 천천히 이제 좀 네. 하셔도 되고. 어머니 좀 도와드릴 거 있으면 혹시 말씀하십시오. 아니, 그럼 어머니 오리탕집을 몇 년이나 하셨어요? 오리탕집을 몇 년 했을까? 한 43년이나 4년. 43, 4년. 저보다도 훨씬 나요.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네. 그럼 오리식당을 처음에 하신 거예요? 아, 처음에는 기사식당을 했었거든요. 광주 기사식당 유명하십니다. 근데 반찬을 매일 갈아야 되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광주 기사식당 반찬 종류도 많아요. 손맛 없으면 못 하거든요, 기사식당은. 그래서 내가 그때게 오리탕을 기사식당 하면서 간혹 한 번씩 그랬어요. 근데 오리탕 반응이 너무 좋아갖고. 지금 얼떨결에 끓였는데 반응이 너무 좋아서. 그때 오리탕을 누구한테 딴 데 뭐 배우시거나. 아니, 뭐 그냥 그 옛날에 엄마들이 깍두기에다 들깨 갈아갖고 걸러서 그걸로 탕도 끓여주고. 그럴 때 이제 해본 그 마음으로 이제. 엄마한테 이때 받았네요. 그래갖고 한번 그때 해봤죠. 네. 어머니, 정말 장사 잘 됐을 때 하루 최고 매출이 얼마예요? 못 갈 때는 100마리 안짝도 팔 수 있고. 좀 더 나서면 150마리, 160마리 그렇게 팔고. 오. 조금 잘 되면 200마리 넘고. 아, 진짜요? 이게 어머니 왜 사람들 그렇게 좋아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게 노란 바구니가 네. 우리 집이 오리탕을 좌우하는 거예요. 뭐예요? 뭐예요? 볼 수 있어요? 네. 그럼요. 보여드리려고 가져왔는데. 여기 있는 게 지금 비법이면